아, 오늘 차장 모닝입니다. 모닝 이거 몇 년식이죠, 선생님? 16년식. 16년식 모닝이고, 이 차량에도 뭐 저희 제품 뭐 말아 두 말하면 잔소리로 웬만한 제품 다 달려있는 차량이고요. 오늘 오셔갖고 탄 배기 무동력 터보 탈거하고 탄 배기 시스템 하나만 들어가고 지금 테스트 중 나왔습니다. 차량이 또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. 지금 제가 현재 네. 지금 배기를 장착하고 나서요. 네. 느낌이 지금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. 4배? 예예. 4배까지요? 예예. 예. 그래요? 저 발을 딱 대니까 네. 그게 느껴집니다. 4배 정도 차이 나는 게. 지금 70km인데 RPM이 2000도 안 쓰니까. 네네. 원래 모닝이 70 정도 밟으면 RPM이 2000이 넘어가거든요. 물론 탄 우리 R타입이 들어가 있나요? 예, R타입. R타입 들어가 있고 지금 배기를 다른 건데 흡배기압이 이제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차량이 또 그만큼 틀려집니다. 저희는 이미 제품 출시 전에 테스트를 다 했고 그래서 출고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기술대표 차량은 지금까지 단 장착한 지 테스트 제품 장착한 지 한 4개월 됐는데 지금까지 연비든 뭐든 계속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. 탄 제품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. 뭐 저희 제품을 저희가 또 제 입으로 괜찮다고 하기엔 좀 그렇긴 하지만 완전히 틀려지는 느낌들을 다 받고 계시니까 앞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아니 모닝이 좀 이게 딸리는 느낌이 없네요. 쭉 한 번 더 밟아보세요. 예. 저 위에 신호 가서 유턴하고 내려가면 차 없으니까 그때 한번 밟아볼게요. 이게 한 60km에서 예. 조금 이렇게 딸리는 느낌이 있었거든요. 예. 근데 이건 더 받쳐주고 있어요. 그게 정상입니다. 예. 지금 저희 고객님은 거의 뭐 저희 매장에 자주 오시는 고객님인데 차량이 틀려지는 걸 바로바로 민감하게 느끼시니까 엑셀 떼어보세요. 예. 네, 탄력 주행도 괜찮고 여기 평지 좀 오르막인데도 괜찮네요. 여기서 유턴해서 유턴하면 차가 없으니까 예. 지그시 한번 쭉 밟아보셔서 그 가속력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거 한번 느껴보자고요. 그 브레이크도 브레이크도 이것도 한 그전보다 탄 흡기 쪽에 달았을 때보다 브레이크를 한 조금 더 그전보다 좀 더 일찍 대요. 더 일찍 대야 되죠. 항속증이 네. 그만큼 네. 늘어났기 때문에 좀 네. 일찍 대야 돼. 그거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. 또 운전 습관. 엑셀을 좀 빨리 뛰는 습관을 또 가지셔야 돼요. 왜냐하면 더 밀어주는 게 더 또 틀려져요. 엑셀링이 굉장히 센데 그래요? 예, 센 느낌 확 느껴지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원리예요. 그 원리까지 예. 저희가 뭐 유튜브에다가 설명드릴 필요는 없기 때문에 설명은 안 드리지만 차가 나가는 게 혹시 틀려요. 쭉 밟아보세요. 40 50 계속 밟아보세요. 60 70 80 더 밟아보세요. 계속 더 한번 쭉 더 밟아보세요. 얼마까지 나가나 네 엑셀 뜨시고요. 저 항속 중에 많이 늘어났네요. 네.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. 이건 좀 네. 경차가 이 정도 힘 쓰려고 그러면은 사실은 거의 어렵죠? 그렇죠. 지금, 어렵죠. 네, 지금 물론 우리 제품이 많이 뭐 라파 플러스 1, 라파 플러스 2 뭐 저희 제품 거의 다 달려있지만 지금 배기, 엔드머플러에 하나만 무동력 탈거하고 그리고 저희 탄 배기 시스템 출시된 거 하나만 들어갔는데도 차가 또 이렇게 바뀝니다. 60km에서는 이게 조금 그때 이제 기아 체인지가 되는 시점에서 네네. 조금은 그랬었는데 네. 그게 싹 없어졌어요. 완전히 없어져서 더 받쳐주는 느낌. 그렇죠. 그러니까 예. 기존에 날개 달린 무동력 터보 제품들하고 이제 저희는 비교 불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예. 그 제품들도 다 효과 있지만 저희가 만들어낸 제품은 날개가 없이 만들어낸 제품인데 장착하고 고객님들이 많이 느끼시는 부분이어서 그것만 이제 반영할 겁니다. 또 RPM도 또 변화가 또 많이 차이가 나네요. 네, RPM이 떨어집니다. 예, RPM 떨어지면서 네. 그래서 연비도 좋아진다니. 네, 계속 좀 많이 네. 저 밑에 두 번째 신호에서 유턴해서 들어갈게요. 탄력적인 항속적인 다 좋아요. 네. 네.
타면서 더 좋아질 거니까 타시다가 또 전화도 좀 주시고요. 예, 예. 네. 그리고 이게 저기 R타입 달았을 때도 계속 운행을 하면서 이게 굉장히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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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.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그 배기 시스템을 달았으니까 또 이제 더 배로 더 좋아지겠죠. 네, 좋아집니다. 뭐 일단 배로 좋아진다는 말까지는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하긴 그렇고요. 일단은 기존의 무동력보다는 그걸 바꿨을 때 확실히 효과가 느껴진다는 얘기인 거예요. 그러니까 네. 원전 그 탄 R타입하고 D타입 흡기 버전이 있었다면, 그리고 이제 흡기 버전에서도 N타입이 추가로 나왔고, 그리고 이제 탄 배기 시스템이 나왔는데 같이 했을 때 그 효과가 증대되게끔 제품을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. 네. 네. 여기서 유턴하면 되고요. 지금 탄 제품이 출시되자마자 또 기다렸던 고객님들이 계속 오시고 계십니다. 네, 후딱 날라왔습니다. 영상 보시고 또 바로 오셨군요. 예, 바로 보냈습니다. 하여튼 고맙고요. 예. 하여튼 효과 보시고 또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하시면 고맙겠습니다. 네, 이거는 만세입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 네.